너무 세게 치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얘를 먼저 쳐야 되는데 이거는 키스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왼쪽 회전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거는 좀 회전을 많이 줘야 되고 빠른 속도로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확 절로 가버린다. 근데 키스를 내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한 2m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완전히 붙어 있는 게 좋아요. 완전히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다 그러면 신공으로 얘의 어디를 치면 일로 올 것인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얘를 바라보는 곳이 여기죠. 신공으로 얘가 얘를 바라보는 여기를 향해서 치면 돼요. 근데 하단 당점을 주고 쳐요. 근데 하단 당점 충분히 줄 수 없잖아요. 조금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얘가 얘를 바라보는 여기를 하단 당점 주고 치면 맞는 건데 하단 당점 충분히 못 줬으니까 조금 더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면 이게 좀 바뀌었어도 이렇게 있다 붙어 있어요. 네. 얘가 얘를 바라보는 곳이 여기죠. 네. 거기를 향해서 여기인 거예요. 여기를 향해서 하단 단점으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공도 많이 안 벌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는 지금 이게 한 2mm 정도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조금 더 두껍게 쳐줘요. 얘가 밀렸다가 다시 오면서 키스가 나는 거거든요. 붙어 있으면 맞자마자 바로 나를 밀어주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하고 살짝 엇박자로다가 나를 때려줘서 조금 다르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원래 얘가 붙어 있다면 얘가 얘를 바라보고 여기를 향해서 쳐야 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두껍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요. 얘가 얘를 바라보는 것이 여기인데 여기보다 이런보다 살짝 근데 여기만 빼면 여기를 겨냥해야 되는 것은 이쪽을 맞춘 거거든요. 신공의 중심을 큐를 여기를 향하도록 또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이 선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아래를 치기에 좀 불편하죠? 네. 이렇게 있다고. 얘가 얘를 바라보는 것이 여기에요. 여기를 치는데 여기를 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큐를 이렇게 해야 되죠. 큐를 떨어져 있으면 좀 두껍게 조금 더 중심 쪽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를 향해서 신공의 중심을 여기를 향해서 보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신공과 빨간 공은 어디서 만날 것 같아요? 만나는 접점은 어딜 것 같아요? 여기서 입구에서 아니에요? 이쪽으로 여기를 향해 입구 왔잖아요. 여기를 향해서 쳤는데 접점은 여기란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이거 입구 안 했잖아.
때리고 뭐 여기 상했지만 공 가니까 네. 그 앞에서 네. 그것보다 훨씬 앞에서 이쪽에서 부딪힌다. 그러니까 조준할 때 그거를 조금 감안해 둬야 잘 조준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맞아버리면 여기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겨냥은 여기에서 겨냥하면서 쳤지만 공이 부딪히는 곳은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누르면 계속 두께가 계속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순서를 하게 되냐면 여기를 향해서 치세요 하면 꼭 안 맞을 것 같은 거야. 일루가 빠져나가. 그러니까 자꾸 자기 스스로 일루 겨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향해서 치게 되면 여기에 맞는 게 아니라 이쪽에 맞거든요. 이쪽에 맞으니까 이렇게 빠져나가. 자동으로 치면 귀살이 되어 놓은 것 같네. 아, 귀살이 귀에서 사는 거. 이쪽을 향해서 해야 되는데.